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강아바리 재훈님, 가물치 장인입니다. 오늘 함께 가물치 낚시 한번 즐겨보고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또 다른 포인트인데, 저쪽에 이제 왠지 가물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쪽 왠지 느낌. 자, 저기 뒤쪽 풀숲에 던져서 뒤에서 천천히 한번 당겨 볼게요. 캐스팅. 와, 이게 느껴져요? 뒤에 파장이 생겨. 오, 왔다! 왔다! 와. 오, 왔다!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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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느끼셨다. 와! 와! 대박이다. 와! 야! 와, 진짜 크다. 우와, 드롭밥 안 돼.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지금 프로님이 오시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한 5분? 5분 만에 한 마리를 낚아 올리셨는데요. 이게 진짜 피라루쿠처럼 두개골이 엄청 딱딱하다. 와, 제대로 걸렸네요, 여기에. 80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우, 얘 걸어간다. 여기 지느러미, 여기. 2만 메이 정도는 물가로. 네. 물방향을. 아, 진짜 여기 걸어간다. 와, 기념 촬영 하셔야죠. 와, 진짜 크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비가 오면 논에서 논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이제 뱀이라고 많이 칭하잖아요. 이게 스네이크헤드라고 붙여진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에요. 진짜 걸어다니니까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온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와, 이거 보세요. 근데 얘네가 진짜 하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입도 위로 먹을 수 있게 좀 진화를 한 것 같고, 진짜 엄청나게 크고, 실제로 개구리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개체들을 많이 사냥해서 먹는데요, 가물치가. 그래서 황소 개구리도 사냥해서 잘 먹는다고 하죠. 이게 너무 두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해요. 이거 보세요. 이 빗반사 일어나는 게 약간 진짜 아나콘다 같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체감상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서워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눈을 가려주고 제일 손가락 긴 걸로. 아, 부르님 아직까 싫어하네. 이게 한 손으로 드시면 돼. 한 손으로. 아, 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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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거워. 와, 드시네. 아, 저 못 들까봐 들어보라는 거예요? 드시면 이제 그거 더 큰 거 잡으실 거니까. 용 같아요, 용. 이거 처음 만져봅니다, 이렇게 큰 가물치를. 7자까지는 만져봤는데 8자가 오, 좀 약간, 오, 무슨 표현을 해야 되지? 무섭네. 와. 자, 이걸로 오늘 낚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못 던지는데? 자, 여러분들 저도 해볼게요. 아, 이상한 데 던졌다. 와, 진짜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어마무시하고, 진짜 한국의 피라루쿠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확실히 머리에 이제 두개골이라 하죠. 그것도 피라루쿠랑 흡사하고 하는 행위도 비슷하고, 물론 다른 종이지만. 왜 절로 망가니? 이번에는 저는 못 잡고 그 옆에서 퍽퍽 치는 거는 많이 봤고, 우선은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 너무 더워. 자,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밥을 먹고 이차 포인트에 왔습니다. 와, 이 개구리 밥에다가 여기 수초들이, 부상 수초들이 엄청 많은데 왠지 조짐이 좋아요. 여기서 못 잡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캐스팅 하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30도가 훌쩍 넘어서, 야,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 그래도 너무 덥다고 계속 버티면서 하면 안 되니까 좀 쉬다가 하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포기는 안 합니다. 이제 칠 것 같은데. 야, 앞에 장수 잠자리, 아우, 마음에 든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대 사이즈의 장수 잠자리가 앞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왠지 가물치가 큰 녀석이 나올 것만 같아요. 자, 포인트 한 번 더 옮깁니다. 콧구멍도 커지고 머리도 다 꼬였어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인데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여기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연잎들이 많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잘. 야, 날이 좋아서 가물치들 다 올라왔을 텐데. 뭐야, 여기 연잎 누가 쳤어. 바로 앞에 있는 거 연잎 누가 쳤거든요? 아래에서? 자, 이번에 던질 곳은 연잎이 엄청 많습니다. 와, 연잎이 진짜 사람 몸통만 하네요. 와. 자, 님이 던지셨어요. 왠지 조짐이 좋은데요?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개구리처럼 움직여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착각해서 퍽 하고 먹는 겁니다. 흐흐. 다시 한번 포인트 위도. 자,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물치 뭐 5자에서 뭐 8자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개인 연못인데, 오늘 이곳에 허락받고 이곳에서 마지막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1000평 정도 된다 했었나요? 1200평이에요? 와, 앞에 제비나비 날아다니고. 근데 가물치 가끔 보인다고 얘기 듣긴 했어요. 어? 아! 아! 괜찮으세요? 와, 방금 보셨어요? 아, 안 걸린 거죠? 와, 여러분들 보셨어요? 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된 거죠? 한번 해볼게요. 어, 물 안 들어갔다. 못 먹은 거죠, 결론은. 와, 못 먹어서. 이게 못 먹어서 빠진 거지. 빠진 게 아니라 못 먹은 거죠, 그냥 애초에. 와, 진짜 너무 아쉬웠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잡았다. 와, 하나 걸었어요. 와, 근데 크진 않아. 괜찮아. 크기가 드롭봉. 와, 와, 잡았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귀여워. 아침에 제 거랑은 조금 비교 되긴 한다. 아, 그래도 이게 아... 몇 번 만에 잡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2년 만인가요? 네. 작년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고 지금 드디어
와. 얘 낄 수 있나 이게? 아 얘도 낄 수 있구나. 와 여러분들 크지를 않은데 그래도 드디어 가물치 낚시 성공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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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한 40cm 되죠? 40cm 넘어가면 43, 45. 아, 아이고 아이고. 예. 야. 귀여워. 미꾸라지 아닙니다, 여러분. 가물치예요. 그래도 의미 있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았거든요. 정부로 기냈습니다. 41cm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볼까요? 네. 한 뼘 45 나오네. 아, 진짜요? 네. 아, 45 최고 기록. 풀어줄게요, 얘들. 네. 야, 여러분들 크기는 작지만은 괜찮아요. 태어나서 처음 잡아서 기쁩니다. 미꾸라지 절대 아니고 가물치, 애기 가물치 45cm짜리. 오, 뭐야? 깜짝이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형 잡아볼게요. 자, 이쪽에 한번 던져볼게요. 아, 주인집 아저씨께서 예초기를 돌리시네요. 할 말 없습니다. 아저씨 땅인데. 자, 저쪽 왠지 느낌 좋은데 저쪽에다가 한번 던져볼게요. 아이고.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까 손맛 봤는데 크기가 40cm 급인데도 저렇게 묵직한데, 아까 프로님은 아침에 80cm 넘는 거 끌었잖아요. 와, 어떤 느낌이었을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이고, 이상한 데 던졌다. 아이고. 어? 어우, 방금 쳤는데 못 먹었다. 따! 잡았다! 따! 고! 야!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어우! 어떻게 들죠, 이거? 와! 들어요? 들어뻥? 들어뻥! 으아! 아니, 아까 친구 거 같나? 와. 오, 오짱가? 야, 요번에 두 번째 가물치입니다. 아, 좀 더 커요? 야, 기네스. 기네스입니다, 기네스. 야, 이게 오짜 가물치인데도 이만하네, 덩치가. 우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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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네네네. 지금 보면 꼬리를 자기 입을 딱 치죠? 예. 네. 자기가 스스로 빼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아, 그래요? 와, 얘 이빨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저 이빨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빼야 되죠? 오, 이빨 보니까 너무 무섭는데요, 이거? 지금은 제가 관자를 잔디밭에 눕히고 얘를 벌려야지 뺄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벌리신 거예요, 힘으로? 네, 네. 근데 이 지금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네. 잘못하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포셉인가? 예. 이거 전문 기계로 해서 빼야겠습니다, 이거 원래. 와, 예. 입이 엄청 크다. 이야, 여러분들 제가 잡은 가물치인데요.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오짜 소보겠습니다. 아, 나도 가물치 잡았다. 이야, 얘는 이제 바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다. 예. 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벌한테 쏘이고 팔 아픈 와중에, 물론 밤에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말벌을 왜 쏘였는지. 아무튼 가물치 지금 5차까지 갱신했는데 여기 온 김에 클로징 여기서 하실 거예요?
예. 네. 네, 소리가 나는데 괜찮으세요? 아우, 이제 가야겠다. 어우, 힘들어서 못 가겠다. 어우, 몸살 나겠네, 이거. 자, 여러분들, 오늘 아무튼 굉장히 고생, 아침부터 고생해서 우리 푸르님 팔자, 아, 팔자급 한 마리. 그리고 푸르님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많이 던져서 4자급, 5자급 두 마리. 와, 진짜 가부치 낚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 네, 진짜 짐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든데, 푸르님은 낚시를 하면서 최대 사이즈가 몇 센치까지 잡아보셨어요? 뭐 거의 1m에 육박하는 가부치. 1m요? 네. 올해 크기 기록은 몇 센치 정도죠? 올해 얼마 전에 90, 한 2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92cm요? 와, 제가 잡은 거에 거의 2배 이상의 사이즈인데 오늘 한 수 되었습니다. 아유, 한 마리 딱 더 잡았으면 그 우리가 일면 고수의 반열에 오른다고. 하루에 세 마리를 딱 잡으면. 아, 진짜요? 크기 상관없죠?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체력이 안 돼서 제가 지금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다음번에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유익하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 강아바리 재훈님 채널에도 가서 좋아요 구독하기,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